동물들을 배 위에서 총으로 잡는다는데. 락이 다들 못 잡고 싶어요. 아고요. 그 보이죠,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 아니 저거를 보통 사람이면 다 포기하는 흑그무리한 어떤 물체가 있죠. 지금 나무늘 보입니다. 독산에 바이퍼. 이제 보이죠? 와 너무 신기합니다. 와 이 아주 잡으러 간다. 에이. 어제 생일 파티 갔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 5시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짐을 다 쌌고 작전 회의 중입니다. 작전 회의. 작전 회의 중이었어요 저희. 뭐 잡지 하면서 지금 대로라면 사실 말로는 아나콘다 잡고 전기뱀장어 잡고 그다음에 타피를 사냥하고 또 뭐 있었죠? 울프피쉬 잡고 막 잡는 건 많아요. 근데 간다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선은 초입 부분부터 계속 열심히 찾을 건데 뭘 잡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형들 온다고 하니까 드디어 깊은 정글로 떠나고 있습니다. 야 팀형이 이제 왔어요. 아 이 장비 챙겨서 출발. 와 짐 많다. 아이 오케이? 예, 아이 오케이? 오케이. 와, 날씨 죽여줍니다. 저희가 피파피파 개구리를 전편에서 먹었잖아요. 랜디가 배가 아파서 진짜 복통으로 하루 종일 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팀들이 일정이 변경이 하나 됐습니다. 원래 깊은 정글로 10시간 이상 가려고 하다가 지금 중간에 한 3시간 정도? 배 타고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서 한번 하루 자고 나서 이동을 한다고 해요. 와 여기 채색이 너무 말도 안 된다. 에이, 여기 지금 이거 파파야거든요? 파파야 나무? 너무 이쁘죠? 여기 다 파파야야. 여기는 좀 잘 사는 동네 같은 느낌이고 실제로 수리남이 여러분들 빈부격차가 실제로 좀 많이 나고 물가가 그렇게 싼 편이 아닙니다. 막 라면도 막 2,000원, 3,000원 해요 진짜. 여기는 랜디 형 집이고 오, 이 보트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차에 연결해서. 와, 이거 나비 되게 이쁘다. 와우, 무슨 나비일까요? 와, 와, 송날개를 보면 이렇게 눈 같이 생긴 이런 문양들이 엄청 많네요. 약간 올빼미 눈 같다. 아이고, 정말 이쁘네. 와,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이게. 찐으로 그냥 자연에 있는 마카오 여기 보이세요? 우와 얘 여기 있네. 우와 여러분 신기하죠? 대박이다. 제가 브라질에서도 많이 보긴 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가기 전에 앞서서 여기 카피바라가 있냐 물어봤더니 여기 농장이 있네요. 와 여기 육지거북이도 엄청 많아. 아마존 하면은 바로 카피바라잖아요. 와 카피바라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인 카피바라인데 얘가 지금 성체급이에요. 엄청 큰데 여기 아유 철창이 갇혀 있어 좀 그렇지만 아이고 여기 쪼꼬미들 새끼들도 있네. 아따 얘는 진짜 귀엽게 생겼다. 아 진짜 자연에서 그리고 브라질에서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자연에서 사실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한 쌍 단위로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도 많다. 새끼들도 있어요. 얘네 새끼들입니다. 아무튼 실제로 수리남에도 카피바라가 살아가는데 이 아마존 일대 전역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 실제로 여기 수리남에서는 이 카피바라를 식용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사냥을 해서 현재 자연에서 수리남 안에 카피바라는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장들이 조금씩 보존하기 위해서 번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식량들을 샀습니다. 6명에서 출발이라는데 궁금하네. 한명더 지금 하이 피터 형, 김 형 그리고 랜디 형, 우리 락이 지금 총 6명이서 탔어요. 여기 진짜 헌터예요. 빅바보이 이 형이 총 진짜 잘 쏜다는데요? 진짜 전문 사냥꾼이래요. 약간 사수, 부사수 약간 랜디 형 부사수 느낌.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차로 달리고 있는데 아까 저번 편에 엔젤핏이 해봤던 곳도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피콕베스, 뭐 피라냐, 뭐 전기뱀장어 아니면 타피르 등등 실제 사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의 강으로 근처를 가고 있습니다. 와, 휴게소인가? 여기 휴게소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오늘은 그냥 간소하게 수리남 아마존을 즐기면서 낭만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낚시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야간 탐사가 두대게 한번 오늘 할 것 같습니다. 자, 신비로운 장면이라 멈출 수밖에 없다.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와, 나비가, 와, 이거 나비인데 대박이다. 우와, 나비 정원에 온 것 같아. 미쳤어. 우와, 지금 나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수분과 이제 미네랄을 섭취하는 건데, 와, 너무 아름답죠. 아, 나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이제 도착을 했고요. 이제 짐을, 이제 배를 물에 띄울 겁니다. 보트는 두 개고요. 아마 세 명 나눠서 세 명씩 나눠서 이제 낚시를 하거나 뭐 이것저것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여기에서 낚시를 해본다는 게 너무 재밌겠네요. 우선은 뭐 피리아냐나 뭐 피콕베스 또는 여기 수리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피라이바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아마. 와,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실제로 여기 오른편에서 또 산속에서 내려오는 물인지 다른 강 지류랑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물의 밀도가 달라서 지금 경계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곳에서 레드테일 캐피시 아시죠? 아마존 메기. 그 친구가 산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저기 보면은 어구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저기 어업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야, 기가 막히다. 이런데 피콕베스랑 진짜 그냥 피라루코 살 것 같아. 그냥 이제 가나요? 드디어 갑니다. 두 번째 엔진도 정상적으로 걸렸어요. 드디어 렛츠고. 예? 야, 수리남 강을 달리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이 상태로 한 시간을 가야 된대요. 아따,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진짜. 야, 도착했다. 자, 도착해가지고. 오. 와우, 굿. 와, 그냥 정글 한복판에. 정글대로 베이스 캠프를 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먹 치고 자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낚시하고. 드디어 정글 입성했습니다. 아, 저번이랑 완전 다른 포인트여가지고 좀 생소하긴 한데 보통 이렇게 지붕이 있는 곳에서 해먹 치고 자고 했었거든요. 또 오늘은 그냥 진짜 찐 정글 강 주변입니다. 심지어 근데 강 주변에는 제규어라든지 타피르라든지 아나콘다라든지 굉장히 대형 생물들이 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베이스캠프로 뭐 해먹을 치고 뭐 밥을 해먹고 뭐 여기 주변으로 탐사를 할 것 같습니다. 와, 해먹 치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시는데. 오케이. 오. 오케이. 자, 우선은 밤에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붕 삼아 천막을 지금 하나 치고 있거든요. 아, 안 되는 게 없네. 이렇게 천막을 또 만들었어요. 자, 이건 제 거 해먹인데 방충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무와 나무 스트랩으로 하나씩 묶는 겁니다. 예. 아유, 하얗게 호텔이네 이게. 좋아요? 5성급입니다. 자, 지금 해가 지면서 낚시를 조금 못하게 됐고 야간 사냥에 떠난다고 합니다. 뭘 잡냐면 뭐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나콘다라든지 뭐 파충류라든지 뭐 먹을 걸 아마 사냥을 해서 먹을 것 같습니다. 저녁. 이 나무 끝에 원숭이 막 뛰어다니는데. 그러니까 원숭이가 있네. 성훈아, 확대 한번 쭉 때려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네. 엄청 많네. 그러니까 여러 마리네. 와, 잠깐 쉬는 사이에. 우와, 밥이고. 우와, 이거 뭐야? 소시지 볶음이네. 우와, 여러분의 비주얼 죽여주죠. 바로 이겁니다. 야, 소시지 야채 볶음이네. 너무 맛있다. 이거 당근이에요. 여러분들,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음식을 좀 맛있게 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이거를 같이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같이 못 갔어요. 왜요? 뭐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트랩을 설치를 해놨는데. 예. 오, 뭐야? 아, 비파다. 우와. 저 뭐야? 우와, 신기한 것도 잡았습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어판 그 구물에서 잡아오신 거거든요. 와, 근데 좀 특이한 물고기들이 잡혀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그냥 뭐 그냥 살치같이 생긴 애들. 와, 이게 그거 아닌가? 그 나이프 피쉬 종류 같은데, 나이프 피쉬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가 좀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예전에 브라질에서 한번 잡았던 그런 어종 같은데, 약간 바다 어종 같이 생겼죠. 여기 아마존에 사는 그런 어종인데, 굉장히 은색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친구입니다. 여기서는 막 식용으로 많이 쓴다 하고요. 이 친구도 좀 특이하게 생겼다. 이게 위에서 보면 되게 얇게 생겼는데, 옆모습 보면은 뭔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약간 메기 종류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붕어 종류 같은데, 이것도 많이 잡았었죠, 브라질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잡히고, 아마존 전역에 사는 그 비파. 종류입니다. 얘는 아직도 살아있다. 진짜 생명력이 가빈 그런 친구들이고. 얘는 뭐지? 얘가 진짜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피터 브라더, what is his name? Not sure. Flaflani or Quasima or something like that. 아,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눈이 이게 아래 달렸어요. 뭐야 이거? 황님, 이거 다음에 거들어 간대요? When 뭐예요? When we gonna speak? Again? 아, 다음에. Today? Today? Today. 아, 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팀만 해가지고 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샷건이 있어요? 와, 이 총알 주사였는데 이걸로 지금 이제 사냥을 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샷건 있죠? 방금 총알을 받았는데 이 샷건의 장전에서 이제 여기 자연에 있는 이제 다양한 생물들, 동물들을 배 위에서 총으로 잡는다는데, 악어 이런 거 잡겠죠? 악어나 뭐 아나콘다나 아니면은 그때 말했던 파피르 아니면 또는 아구티 이런 생물들을 아마 잡으러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불빛은 다 껐고 여기 혼자 아저씨께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비춰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자, 와, 너 어떻게 찾는 거야? 이거 안 보이는데? 진짜 신기합니다. 굉장히 매우 흥미로운데, 어우, 조금 걱정도 돼요. 왜냐면 총이 있어가지고. 오, 여기 있어요. 제 가리킨 곳이요. 아, 근데 이쁘게 생겼다. 오, 물총새 맞네. 이야. 또 왜 안 움직이지? 이렇게 가까이서 본다고? 와, 너무 신기합니다. 자고 있는 건 아닌데 날개가 무서운 것 같아요. 오유, 뭐가 떨어졌어? 오유, 뭐가 떨어졌는데 맞죠? 예. 네. 나무가 막 움직여. 그니까. 아, 이 아저씨 다시 위에 보는데, 아, 원숭이 잡을까봐 좀 걱정이네요. 여기 원숭이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 수리남에서 원숭이를 식용으로 또 쓴대요. 그래가지고 데블 나오지 마라. 만약에 쏠려가면 막아볼게요. 스낵? 스네이크. 아, 스네이크. 어디 있어요? 우와, 저기. 우와, 뱀 있어요. 안 보여. 와, 이 아저씨 잡으러 간다. 우와, 저 뱀을 그냥 잡으러 갑니다. 와, 저걸 본 거야? 와, 독사야? 독사네. 바이퍼. 너 포이즌. 아니면은 트리보아인가? 트리보아. 아, 그냥 수리남에 있는 트리보아입니다. 그냥. 근데 저 can catch? Yes, but I'm gonna catch it. No, I'm scared. Oh, it's okay. Batman, catch, please. 오, 도망간다. 오. 어, 그냥. 아, 부드럽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그냥 잡았어. 우와, 무슨 종류야? 진짜 예쁘다. 우와. 그냥 트리보아 같아요. 그냥 아마존 트리보아 같아요. 아마존 근데. 트리보아. 네. 우와, 너무 예쁘다. 한국에 있는 종인가요? 한국에 없을걸요? 우와, 이 머리 진짜 그냥 독사 같은데. 독사 같아. 이거 저는 머리 보자마자 이건 독사라고 생각했는데. 저도요. 아, 무섭다. 아, 조심해. 파충류 아빠. 야, 지금 약 10분 정도 이렇게 찾고 있는데 별다른 생물이 안 보이고 있어. 아, 생각보다 어렵다. 큰일 났네. 빵이 먹어야 되는데 식사를. 제일 유력한 거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이렇게 뭐 타피르라든지 아구티라는 그런 육지 동물은 사실 지금 야간이라서 물 근처로 안 올 것 같고, 이제 아나콘다 아니면 악어인데 중에 악어가 좀 확률상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와, 진짜 이거야말로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 이거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거를 저희보다 더 잘 찾잖아요. 그래서 비결을 물어보니까 빨간 눈을 보고 찾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푸른빛이나 이런 거 봤는데, 파란빛은 약간 대부분 거미나 다른 물고기들인데, 여기에서 육지에 있는 큰 생물들, 예를 들면 뭐 뱀, 뭐 파카, 그러니까 아구티라고 하죠. 그리고 카이만하고 이런 애들은 눈이 대체적으로 빨개서 눈에 잘 띈대요. 락이 잡으면 뭐 잡고 싶어요? 악어요. 악어. 어, 악어가 나와야 되는데. 악어. 악어. 카이만. What is this? 어? 이구아나? 어, 이구아나다. 이구아나예요? 어, 잡아보자. 우와, 잡아보자. I want catch. 어, 제가 잡아볼게요, 이거네. 제가 바로 잡아볼게요. 조심하세요. 예. 네. 물리면 아픕니다, 여러분. 네. 눈치챘어요? 네. 근데 얘 되게 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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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쏘리 아... 뭐야, 꼬리로 치려는가 봐. 이야, 그린 이구아나죠? 네. 그린 이구아나. Is it... is it? Children have eaten it, yeah. But this is too small. 아, 예, 아, 근데 스몰이에요. 와, 근데 얘 진짜 이쁘긴 하다. 아이, 고맙다, 출연해줘가지고. 출연료는 없다. 아이가, 붙어 있어. 매달려. 하지 마, 그래. 야, 죽을 줄 하지 마. 다 끝났어.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야, 떨어졌다. 아, 형, 기가 막히게 친다. 근데 여러분들, 재밌지 않나요? 이게 뭐가 잡힐까 의문인데, 뭔가 계속 잡혀요. 아까 여기 형님들이 여기 구물 확인해서 잡아온 물고기들 있잖아요. 이거 구물을 재확인 한번 해본다고. 왔는데, 아, 한국에선 불법 아니에요 이거? 이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초크 같은 거라서 불법인데, 여기는 사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오, 잡혔어. 뭐가 잡혔다니까. 뭐 있어요? 오, 저거 뭐야? 오, 와우. 저거 뭐야? 와우. 와, 이거 왠지 물릴 거. 우와, 이봐봐, 파라쿠타 같아요. 진짜로? 파라쿠타는 바닷물고기인데. 와, 이거 제가 전에 벨로네속스라고 하는 육식송사리 길렀었잖아요. 그 친구처럼 입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굉장히 재빠른 그런 물고기일 것 같아요. 육식 물고기 같고. 와, 근데 신기하다. 이게 팔 정도로 잡히는 것 같진 않고, 소소하게 먹을 정도는 잡힐 것 같아요. 만약 한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구워서 먹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그 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 작은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미끼용으로요? 에? A slot. Monkey? No, no, no. A slot, you see? 아, 나무늘보. 나무 슬로우. 뭔가 이제 다큐멘터리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저기 뒤에 계신 우리 락이도 다큐멘터리 나오는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락이 눈부셔서 안 보는 거지. 아, 이런 진짜. 뱀이 생각보다 이렇게 인기적이 있어도 도망가진 않네요, 잘. 자, 물리면 절대 안 돼요. 야생에 있는 애들은 이제 어떤 질병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균을. 말고 있는 꼬리를 쳐서 우와, 이렇게 잡으시네. 우와! 와, 되게. 이게 와일드지. 와. 와, 끝났다. 목 잡았어, 끝났어. 이야. 머리가 세모나타고 다 독사 아닙니다. 이거는 트리보아가 확실해요, 머리 보니까. 멋있다. 우와. 야, 배트맨 나이스.
예스. 아, 제가 포장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팀형에게. 와, 근데 랜디 브라더가 요리도 잘하고 시력도 좋고 베리 나이스. 예스만. 야. I think a snake. Snake? 저기 있는 거? 에이, 이거는 좀 아니다. I can see it if I go back. 에? Yeah. Really? 자네 나와 포토도? 신기합니다. 올빼미인가? 그쵸, 앉아있는 폼이 올빼미인가 보다. 머리 돌렸다, 얘가 지금. 오, 빨간 불빛 보이죠? 저걸 뭐 찾은 겁니다. 올빼미랑 비슷한, 거의 비슷한 종류 같습니다. Come on, 포투. 포투. 투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 올빼미랑 나이트 모짜르랑 뭐 사이에서 믹스돼서 나온 새래요. 믹스 새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떤 생물이 하나 더 있거든요. 눈이 빨갰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오, 아, 새네. This is a nightjar. 나이트 자르? 아, 쟤랑 올빼미랑 교잡이 된 거네. 자, 이번에 세 번째 뱀을 또 찾았습니다. 어디 있어? 지금 보이죠, 여러분들. 아, 움직이는 거. 아니, 저거를 보통 사람이면 다 포기하는. 그러니까, 에이, 목표를 포착했다. 와, 이 상태로 그냥 타고 올라가실 건가 보다. 바다에 잡아가. 아,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도망갔다. 그래, 이건 안 돼. 에이, 최선을 다하십니다, 진짜. 여기 있다. 아, 뭐야? 아, 여기 뜯어서 떨어졌네. 오케이, 여러분들. 와, 이게 보아이들은 이빨 잘 이렇게 살짝 벌리잖아요? 그럼 이빨이 엄청 커요. 야. 우와, 이빨이에요, 저거? 우와, 어마어마하다. 어, 야, 힘든다. 힘들어요? 아파요? 아, 내 손, 아하. 야, 구름 속에서 벌써 똥냄새가 생각하니까 미치겠다. 이따가 안아줄게. 오케이. 아, 오, 냄새 안 나. 오, 진짜 하나도 안 나. 얘 달라요, 또? 맡아봐요. 아이, 맡아봐. 아, 여기 새가 있는데, 이거 좀 모르는 새거든요? 아, 까마귀 종류 같은데요, 그냥? 신기합니다. 안 도망가. 와, 귀여워, 엉덩이 봐요. 와, 나오는 거 또 나왔어요. 와, 근데 잘 찍히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티끌무리한 어떤 물체가 있죠? 지금 나무늘을 봅니다. 와, 근데 진짜 물고기 엄청 많아. 어? 뭐 잡았어요? 오, 핏고기다, 핏고기. 아, 울프핏이었구나. 눈이 빨갰어. 오우, 화났어. 자, 여러분들, 약 3시간 넘게 여정 끝에 악어는 발견 못했지만 그래도 뱀이라든지 뭐 나무늘보라든지 뭐 이구아나라든지 다양한 생물들을 그래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 콜라기 어땠어요? 재밌었어. 욕장 생길 것 같아. 진짜로? 쉬고 잘자. 어디서 쉬세요? 아마존 강물로 쉬세요.